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가상화를 소개합니다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AI 클라우드 시대에 적합한 정보계 아키텍처인 데이터 가상화와 관련 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코 소프트웨어의 정승재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AI 클라우드 시대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 소개를 맡은 티코 소프트웨어의 솔루션 엔지니어 정승재입니다. 네, 팁코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티코 소프트웨어는 1997년도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코의 포트폴리오는 크게 저희들은 이제 CUP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C는 커넥트, 커넥트는 저희 티코의 EI 솔루션과 메시징 솔루션들을 통해서 고객사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 그렇게 연계된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통합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P는 프리딕트로 이제 그렇게 통합된 데이터에 대해서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미래 데이터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분석을 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이제 저희가 2000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국내 이제 지사에서 국내 다수의 국내 대형 기업들을 저희 티코 소프트웨어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같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요, 약 40분 동안 진행이 된 후에 약 10분 후에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발표 후에 질문 등 중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은요, 또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함께 추첨을 해서 소정의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AI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아키텍처, 데이터 가상화와 관련 사례인데요. 간략한 발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마 공통으로 느끼는 화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지금 AI와 클라우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전통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AI의 클라우드 시대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게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건지 라이브 데모로서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시작을 앞서 많은 기업들이 일단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들을 연계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의 그 데이터 레이크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들은 일단 현실은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가 필요한 현업들은 본인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아니면 어떻게 액세스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게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데이터만 쌓여만 있고, 그 데이터들은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이터 수험, 그러니까 데이터의 늪으로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현업들이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석이 필요한 것들은 데이터가 많은 빅데이터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쌓아놓기만 한 데이터들은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데이터가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업들이 본인이 원하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바로 굿데이터라는 겁니다. 지금 아래 표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데이터 랭글링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 랭글링,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수집하고 가지고 오고 정제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게 45% 정도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 작업들, 2016년도에 발표된 작업들인 거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것들을 정제하는 작업들이 2016년도 발표에서는 79%의 작업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작업이 79%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도 채 못 쓴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실제 2020년도에 이제 발표된 자료인 거고요. 지금 똑같은 데이터 로딩과 클렌징 작업, 정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45%로 발표가 됐습니다. 막 4년 동안, 약 4년 동안에 34%의 개선 사항들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이는 다른 말로는 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 액세스를 하고 정제하는 데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45%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45%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굿데이터가 어떤 게 굿데이터라는 거를 역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굿데이터라는 거는 뭐 AI라든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분석가가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질문을 먼저 세우고요. 그 질문에 필요한 데이터, 사전 데이터들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분석이라는 거는 가설이 항상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다시 하고 실패하면 다른 가설을 세워서 다른 데이터셋이 필요해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매번 가설이 바뀔 때마다 원천 데이터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가설을 진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데이터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IT팀과 연계가 되면은 그 작업들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45%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그러니까 그 가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 가설에 적합한 굿데이터를 자기 스스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셀프 액세스 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멀티 클라우드, 멀티 데이터 소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 테라데이터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서비스들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마트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될 거고요. 이 모든 데이터 소스들이 다 모든가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느 정도의 중견 기업 이상인 곳에서는 지금 이 도식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 다이어그램들이 이루어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포인트 포인트 연결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ETL로 과거의 이제 올드 테크라고 좀 표현이 된다고 하면 ETL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DW로 모여지게끔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데이터 마트를 구축한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대시보드라든지 리포팅을 위해서는 고정된 데이터 마트가 효율적으로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리포팅이라든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변경사항이 필요해진다고 하면은 그 변경사항들을 다시 역으로 시각화 담당자하고 데이터 마트 담당자, DW 담당자 역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이 작업들이 빠르면 일주일, 뭐 늦으면 2주 정도의 시간도 걸리게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자주 분석을 해야 되는 AI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 가설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매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데이터셋이 필요한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ETL 작업만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생기게끔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리적인 데이터의 이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DC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5%의 데이터만 지금 최근에 생성된 32제타바이트에서 15%의 데이터만 실제적인 오리지널 데이터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5%의 데이터는 어떤 거냐? 대부분 방금 전같이 보여줬던 ETL 작업들이나 분산 환경들을 위해서 복제된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85%가 복제된 데이터고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POC라면서 실제 고객사에서 페인포인트를 갖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테라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테라 데이터에 분석하고 수집해야 될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규 서비스가 확산이 되고요. 결국은 테라 데이터가 확장에, 시스템 확장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목적이나 타입별로 어떤 경우에는 임팔라, 어떤 경우에는 버티카, 심지어 엑셀 데이터 이런 식으로 확산을 시켜 나갔고요. 하지만 다른 시스템, 이기종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통합 뷰, 통합 분석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한 군데로 다시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모아서 그 한 군데에서 분석을 하는 작업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처음에 시스템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DW 시스템들을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통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군데를 모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다시 반복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물리적인 한 군데로 모으는 실제적인 데이터의 이동 없이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보셨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로 변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단순하게 딱 표현을 한다고 하면 3VS에서 3DS로의 전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규모의 경제와 그다음 속도, 빠른 속도를 원하고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다양성은 데이터베이스를 몇 가지로 쓸 것인가, 이 다양성들을 배치 작업들로, ETL 작업들로 이렇게 전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만이 아니라 REST라든지 멀티클라우드라든지 SaaS, 다양화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3DS로 변경이 돼야 된다. 이게 새로운 아키텍처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심에는 바로 데이터 가상화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상화라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단일 지점에서 멀티 클라우드, 멀티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중간에 서비스 레이어를 두고 이 멀티 데이터 소스들을 바로 한 군데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데이터 가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없이 로지컬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BI 솔루션이라든지 다른 기타 분석 솔루션들은 하나의 단위 지점을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얻어가는 구조를 바로 데이터 가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라는 단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게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용어가 되는 거고요.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실제 작동하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고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 소스들이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참조망하고 있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안에 논리적으로 참조망하고 있는 테이블들은 이 안에서는 마치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테이블처럼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처럼 언제든지 조인을 하고 조합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반대말,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이라는 거는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저장을 하지 않고 현재 바로 이틀 작업이 끝나고 나서 하루 전치에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바로 액세스해서 참조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현재의 데이터로 볼 수 있는 형태들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대시보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을 때 만약에 이 대시보드에서 salesforce.com에 어떤 특정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관리자가 링크 하나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뷰에 salesforce.com에 연결을 해서 바로 대시보드에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 머신러닝, 매번 새로운 값이 바뀌고 새로운 데이터셋을 요구할 때 그때마다 그냥 바로 새로운 기존에 있던 뷰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 바로 연결을 해주는. 그래서 하루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현재의 데이터로 바로 액세스하고 셀프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데이터 가상화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두고서 접근을 예. 하게 된다면요. 대용량 데이터를 액세스할 경우에 속도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가 보통 이런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 아니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명을 드릴 때 고객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는 옵티마이징이나 퍼포먼스를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때 원천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쿼리 파라미터, 아니 쿼리 튜닝이라든지 옵티마이저가 그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원천에서 딱 필요한 데이터들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그런 당연하게, 이제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원천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빠를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걱정하시는 것만큼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들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실제 은행권에서 라이브 환경에서 POC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테라데이터에 150건의 로우수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과 버티카의 약 55건 이상의 로우수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이런 테이블 4개가 조인이 걸어서 수행을 하고 최종 리저트 셋이 4천만 건 정도가 나오는 그런 쿼리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할 때 ETL 작업이 끝나서 모든 테이블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작업을 했을 때가 4분이 걸렸었고요. 그런 ETL 작업 전체 없이 현재 데이터로 바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 셋이 7분이 걸렸었습니다. 약 3분 정도가 더 걸리긴 했었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3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은 여기에는 ETL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저희 3DS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현재 시점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강조한다고 봤을 때 이 3분이라는 수치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예. 네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요. 중간에 이런 사용자가 생성한 뷰를요. 매번 이기종 DB를 참조하는 연산을 해야 할 때요. 뷰를 많이 참조하면 할수록 뒤에 그 원천 데이터 소스에 부하를 주는 문제는 혹시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인 연결이다 보니까 요청을 할 때마다 원천에서 필요한 데이터셋만 가져와서 전달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뷰들을 만들 때 여기에 빨간색 V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뷰가 되겠고요. 이 뷰들을 만들 때 내부 설정에 따라서 원하는 뷰들 같은 경우에는 캐시 데이터에 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시라는 의미는 최초 한 번만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 연산의 리저트 셋들이 캐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테이블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외부의 사용자들이 데이터들을 요청을 할 때 원천 데이터 소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캐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에서만 가져가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베이스에 영향 전혀 없이 바로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캐시들은 다양한 설정들을 통해서 스케줄을 걸어놔가지고 한 시간마다 리프레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한 시간 한 번씩 이렇게 리프레시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음 발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실 텐데 발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데이터 가상화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만 안 하고 있다고 뿐이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모든 역할을 그대로 다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모든 역할들이 이 기능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 옵티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뷰를 만들고 트리거를 만들고 펑션을 만들고 이런 기능도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영역 쪽에서는 원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데이터베이스, 지금 상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지금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만한 모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리고 저희 클라우드, AWS, 구글, 애저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SaaS까지 그런 어댑터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장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겁니다. 카탈로그라는 의미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화번호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의 원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뒷단에 다양한 멀티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을 할 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수의 테이블들과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업들이 우리 회사에 대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치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듯이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제가 데모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티 데이터 소스들을 한 군데에서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한 가지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최종적인 어떤 뷰를 만들었을 때, 테이블 뷰를 만들었을 때 이 뷰가 대체 어떤 원천들에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최종적인 뷰가 만들어졌었는지에 대한 결합과 변환 과정들에 대해서 시각화, 도식화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데이터 가상화, 이 역할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다양한 현업들이 액세스를 하시게 될 겁니다. 뒤에 있는 원천 데이터를 요구를 하시면서 이때 하나의 단일 액세스 포인트에서 원천에 대한 접근 제어라든지 권한 제어, 아니면 특정 민감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 처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했을 때 혜택을 이제 좀 바라본다고 하면,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없이 실시간 데이터로 조회하면서 바로 유연한 실시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자유로운 통합 데이터 접근, 그 다음에 온포인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현업분들은 셀프 서비스, 본인이 뭐 IT팀의 도움 없이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셀프 서비스로 바로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결국 기업은 보다 빠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데이터 가상화의 장점이 정말 상당한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IT팀과 그리고 현업팀 중에서 어느 곳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가상화 솔루션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군데 다 똑같이 윈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현업분들은,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를 IT팀에 매번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그걸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셀프 서비스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IT팀에서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전에는 뭐 작업 좀 하려고 하면 매번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어떤 데이터셋 만들어 달라, 어떤 데이터 마트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해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예. 이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상화 장점, 도입을 했을 때 장점들을 가지고 저희 티코에서 글로벌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ETL 작업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인프라 비용들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빠른 데이터들을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R&D 뭐 프로젝트 감소라든지 인사이트를 얻고 그 인사이트 통해서 매출 증대를 한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단 화이자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코로나 터지면서 백신을 이제 만들었었죠. 이 백신이 나온 데 있어서 저희 티코 데이터 가상화가 크나큰 역할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R&D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R&D 팀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은 다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고, 그것들을 요청을 할 때는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
몇 달의 시간이 걸렸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저희 티코의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이 들어가면서 원소스 레이어를 통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R&D팀이 하나의 원소스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다른 팀들에서 만든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같이 원하는 데이터셋을 바로바로 액세스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약품의 출시 속도, 효율을 증대를 할 수가 있었고요.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제1의 은행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50개의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에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접근할 때 원포인트에서 통합 뒤에 있는 약 50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통합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지가 그렇게 많이 이제 최근에 진행을 했었는데 국내 통신사에서 약 10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500TB의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고 현업들이 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셋을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좀 전반적으로 데이터 가상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이제 좀 데모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티코 데이터 가상화의 개발자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화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일단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은 제가 폴더들을 그냥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원하는 데이터 소스들을 현업들이 바로 알면 관리자 인프라팀에서 데이터 소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아마존, 뭐 컴퓨터DB, DB2, 구글, MS SQL, 오라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현존하는 모든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오픈소스, 그리고 만약 여기에 리스트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JDBC나 ODBC 이런 것들만 혹은 리스트만 지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신규 어댑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쇼DB라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고요. 제가 PostgreSQL 쪽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은 그 테이블들을 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참조할 원천 시스템의 전체 테이블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누르시게 되면은 그 정보들을 바로 가지고 오는 것들을 확인이 되십니다. 여기에 데이터 소스에 OSHODB라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원천에서 가지고 있는 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원할 때 그 원천에 컬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전체 로우 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사전 준비 단계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원천 데이터베이스 얼마든지 멀티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라클도 만들어놨고요. 포스트SQL도 만들어놨고 아니면 다른 오더나 인벤토리 데이터베이스도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들로 다 연결을 해놓은 상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인을 걸어서 뭔가의 뷰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뭐 프로시저라든지 아니면은 뷰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뭐 트리거라든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역할들은 그대로 다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w View라고 해서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셔 뷰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고요. 뷰를 만들게 되면은 이 뷰에서는 어떤 태블들을 가지고 뷰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더라는 테이블과 오더라는 테이블에 여러 가지 컬럼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더 디테일이라는 컬럼들을 연결을 해서 여기서는 오더 아이디를 키로 두 개를 조인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인을 걸게 되면은 바로 두 개의 테이블이 조인이 걸려서 나오는 뷰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거라고 하면 지금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프로덕트라는 테이블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프로덕트 아이디로 조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을 조인을 걸어서 SQL문을 수행한 것처럼 바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마우스로 드래그앤드롭 해서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알맞는 SQL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시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POC라든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쓰실 때는 현업분들이라든지 SQL, 실제 데이터 분석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문들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의 8천만 건의 데이터와 PostgreSQL 쪽에 4만 건의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조인을 하는 SQL문들입니다. 이 안에 SQL문들을 쭉 길게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다양한 함수들이 써져 있고요. 거기에 서브 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룹 바이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거는 제가 만든 쿼리가 아니라 제 고객사에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쿼리를 그대로 그냥 테스트로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이런 쿼리들을 방전처럼 그렇게 드래그앤드랍으로 뭔가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냥 SQL문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도 뷰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만 변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테이블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너조인으로 오라클에 있는 테이블 하나와 PostSQL에 있는, 지금 PostSQL에 있는 테이블들을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PostSQL에 있는 테이블 하나와 또 다시 다른 PostSQL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이 쿼리문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행 같은 경우에는 8천만 건과 4만 건들의 그리고 또 4만 건의 이런 대용량 어느 정도 대용량들이 지 복잡한 쿼리문들이 수행돼서 그 결과가 서머리에서 바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십니다. 방전 7초에서 8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처음에 사유자분이 질문해 주셨던 이런 복잡한 연산들이 사용자들이 자주 액세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캐시 정책을 걸어서 한번 캐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를 활성화를 시키고요. 지금 스케줄은 걸지 않고 그냥 바로 매뉴얼하게 리프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제 캐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호출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뭔가 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캐시를 하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지금 캐시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이 좀 컨피그레이션이 문제 아까 네트워크 문제 좀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캐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활하지 못한 대목을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사용자들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외부에서는 JDBC로 이것들을 뭐 BI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 디비버라고 하는 오픈소스 그냥 SQL 클라이언트 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저희가 서비스로 해놓은 것들 그런 다양한 테이블들을 다양한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테이블들을 바로 액세스해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인을 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SQL 문, 이거를 바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DBC SQL 툴에서 해당 내용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 테이블 이름들을 굳이 변경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 테이블 이름들이 고유한 이름들로 있기 때문에 굳이 테이블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것들이 하나는 오라클에 있는, 온천은 오라클에 있는 거고 하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지만은 이것들에 대해서도 바로 수행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천만 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 조인을 걸어서 바로 연산을 한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7초에서 8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저희가 뷰를 만든다고 했을 때이 해당 뷰가 다양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원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이 최종적인 뷰가 만들어졌는지 그것들에 대한 역으로 추적을 할수 있는 다이어그램들을 데이터 리니지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반대로 이거는 뷰에 대해서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고 만약에 원천에 특정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은 이 테이블에 대해서도 리니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들이, 이 하나의 테이블이 우리 시스템에 어떤 뷰들에게 내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뷰들에 대해서 이 테이블이 어디에, 내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 구조가 되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IT팀의 약간의 도움도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원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SQL문 가지고 어떤 특정 뷰를 만드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QL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툴을 액세스 권한을 얻으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뷰를 즉각적으로 현재 데이터로, 라이브 데이터로 뷰를 만들어 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또 사용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현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탈로그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제가 좀 전에 OCODB라는 데이터 소스를 하나를 만들었던 것도 여기에 지금 보이고 계시고요.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 소스들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아니면 단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단가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테이블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은 테이블만 나오게끔, 이거는 뷰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뷰가 아니라 테이블만 보고 싶다. 그럼 원천 테이블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시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테이블 혹은 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우측에는 해당 카탈로그에서 해당 테이블 혹은 뷰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건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뷰를 보실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컬럼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보시게끔 될 거고요.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아, 이 주문에는 이런 컬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분석하고 싶은 거는 주문과 주문 상세에 대해서 상품 어떤 것들이 판매가 되는지, 그 상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만의 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오더에서 아만의 뷰를 또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웹베이스에서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SQL을 모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형태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더 투 프로덕트라는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더와 이제 오더 디테일이라는 테이블을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또 주문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오더 디테일, 오더와 연관되어 있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과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을 걸게 되면은 이 조인에서는 뭐 다양한 레프트 조인, 뭐 라이트 조인, 이너 조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동적으로 그 같은 키 값이 있는 같은 컬럼이나 아이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인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서, 물론 여기서 테이블들 하나씩 찾아서 선택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언제든지 검색을 통해서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상품에 대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더와 오더 디테일 이거에 대해서 조인을 걸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프로덕트하고 조인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아이디어하고 프로덕트 아이디 연결을 키값을 매핑해 주는 키값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단계, 이 버튼들을, 네모 박스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여지고 있는, 우측에 보여지고 있는 이 프리뷰들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보여지는 프리뷰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원천을 볼때 데이터셋과 중간에 조인을 봤을 때 데이터셋, 그리고 한번 마지막에 여기서 필터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오더 아이디가 10보다 큰 것들만 결과 나오게끔 해라. 실제 제대로 나왔는지 봐볼까요? 오더 아이디로 정렬해 봤더니 11부터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11부터 나오고 여기 조인에 대해서는 뭐 2번도 나오고 다양한 숫자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변경된 데이터 세트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만의 형태로 외부에 퍼블리시를 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는 order to product라고 해서 외부 데이터베이스, 아니, 외부 SQL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BI 솔루션에서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형태들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좀 데이터 소스 만드는 것부터 뷰 만드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조회하고 우리 회사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조회하고 그다음에 나만의 뷰로 또웹 화면에서 만드는 작업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우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과거의 데이터는 ETL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로 해서 빠른 속도,
그러니까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대신에 빠르게 액세스하기 위해서 경직되어 있던 시각화나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로 통해서 경직되어 있던 거에 반해서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경직되지 않고 유동성으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현업들이 셀프 서비스로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가상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정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및 그리고 실제 사례 소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정 부장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도 많았고요.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김정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사는 금융사라 데이터베이스나 서버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삭제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의 경우 개인정보 스캔 및 암호화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지, 제공한다면 어떤 방식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주셨네요. 제가 이제 중간에 발표 자료를 설명드릴 때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위 지점에서 다양한 멀티 데이터 소스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는 분명히 말씀,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민감 정보들도 당연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에서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원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접 삭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폴리시로 마스킹 처리라든지 그 민감 정보를 어떻게 핸들링해라는 폴리시들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롤에 따라서 권한에 이제 다행히 이것도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용자들마다 권한을 다르게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민감 정보도 그대로 다 표현을 해서 보여지게끔 될 거고요. 만약에 권한이 없는 사용자라고 하면은 민감 정보는 마스킹 처리가 돼서 똑같은 뷰로 액세스를 하더라도 권한에 따라서 누구는 어떤 컬럼은 풀로 다 보여지고 어떤 사용자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 처리가 돼서 뭐 앞자리 두 자리, 주민, 아니, 뭐 생년월일 앞자리 두 자리만 보여지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 보여진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폴리시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네. 기능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김정훈님 답변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하는 데이터 소스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질문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깐 구두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거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용하는 모든 데이터 소스, 아니, 상용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지원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통합 접근 제어, 품질 관리와 같은 거버넌스 기능도 제공이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셨네요. 일단 그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접근 제어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약간 좀 질문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 단위 지점에서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서 로이드를 그룹이라든지 롤을 부여를 한 다음에 그 사용자의 권한에 맞는 역할들로만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것도 중앙에서 한 지점에서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할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볼게요. 기술적인 배경이 약한 일반 사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이제 기술적인 배경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 스텝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제가 중간에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스튜디오 화면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어느 정도 고급 사용자용. 그래서 IT팀이 어느 정도의 우리 회사에서 자주 쓸 만한 데이터, 원천 데이터들은 다 연결을 해놓고 거기서 자주 쓰는 뷰들은 미리 만들어 놓되 이제 기술이 SQL문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핸들링 하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전에 데이터 카탈로그 쪽에서 보셨던 그런 단순한 네. 웹 UI 화면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쉽게 쉽게 가지고 오고 거기서 약간의 변경 작업들, 그
제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런 단순한 변경 작업들로 해서 나만의 원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오늘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답변해주신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정 부장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새로운 화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좀 계신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네. 감사한 마음이지 않을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팁코의 AI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 가상화를 소개합니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쇼TV는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